학교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 아이들에게 매일 급식을 할 순 없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는 전교생이 행복한 식사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교실 안에서나 교실 밖에서나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났지만 아이들은 곧바로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들르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마을에서 가까운 바닷가입니다. 이곳에서 해가 질 때까지 수영을 하며 함께 어울려 노는데요. 아이들에겐 이 바다가 학교 운동장인 셈이죠. 하지만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랑코 마을엔 고등학교가 없어 샤마와 친구들이 모두 이 마을을 떠나야 하기 때문이죠. 샤마의 외할머니는 매일 빵을 만들어 팝니다. 별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바랑코 마을에서 노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흔치 않은데요. 하지만 할머니가 만든 빵은 맛이 좋아 꽤 잘 팔린다고 합니다. 엄마의 재촉에 자리에서 수줍게 일어서는 샤마. 방으로 들어가더니 피리를 들고 나옵니다. 몇 달 전 엄마를 졸라서 산 피리인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피리 부는 방법을 모릅니다. 누구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분명히 아름다운 소리가 날 것 같은데 부는 방법을 모르니 답답하기만 한 샤마. 엄마는 악기와 음악에 관심이 많은 샤마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오늘은 바랑코 마을에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모이는 자리라 어르신들도 가리푸나 전통 옷을 입고 참석하시는데요. 아주머니들은 주로 카리브해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그려진 스커트, 화려한 머리꽃 장식을 즐깁니다. 과달루페 성모 축일을 기념하기 위해서인데요. 1531년 멕시코에서 발현한 성모 마리아로 아메리카 원주민의 갈색 피부를 하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The Lord visit us, visit our village Barranco, and let them bring calm, peace, happiness, and joy forever, togetherness and unity.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해마다 12월 12일이 되면 촛불을 들고 마을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길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가 끝나면 어른들은 바랑코의 아이들에게 가리푸나의 전통 노래와 춤을 가르칩니다. What I do is that I try to help most of my students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the Garifuna culture. That way, the fight is not only with the elders. We have the children working along with the elders because we all understand what we're fighting for. 마을에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샤마는 가리푸나 드럼을 칩니다. 가리푸나 드럼은 샤마가 가장 좋아하고 잘 다루는 악기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축제의 규모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언젠가는 샤마처럼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 마을을 떠나게 될 텐데요. 떠난 아이들이 마을로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가리푸나의 전통을 잊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가리푸나 드럼을 메고 길을 나선 샤마. 시간이 날 때마다 드럼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길인데요. 가리푸나 드러머가 되는 것이 샤마의 오랜 꿈입니다. 제이슨 선생님 댁은 샤마의 집에서 꽤 멀리 떨어진 깊은 숲속입니다. When the battle of the drum come up, you gonna win this battle of the drum again. Barranco always win. Me escucho en Wally Punta now.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드럼을 치고 있는 샤마. 놀라울 정도의 집중력을 보여주는데요. 아프리카의 역동적인 리듬과 카리브해의 경쾌한 선율이 만난 가리푸나 음악은 가리푸나인들의 커다란 자부심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배우는 제자를 기특해하지 않을 선생님은 없을 겁니다. It's the drums of our fathers, so it stays beating in our hearts and thing, you know, all in our mind and our soul. It just keeps on beating, and I don't think it's never going to stop. It's going to continue on and on, because when we're having our parties with the drums, we make sure we have someone young around, so we could teach them. So it stays going on and on and on. 마치 꿈꾸는 듯한 샤마의 표정. 제이슨 선생님의 말처럼 심장박동 같은 가리푸나 드럼 소리는 언제 들어도 샤마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1635년 아프리카 노예를 실은 스페인의 배 두 척이 카리브해에 좌초하게 됩니다. 살아남은 흑인 노예들은 카리브 섬의 원주민들과 어울려 그들의 삶을 개척해 나갔는데요.